영원초 3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3학년 2학기 수학 곱셈 단원 10쪽에 있는 세자릿수 곱하기 한자릿수를 구해볼까요?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학책 10쪽을 모두 준비해 주세요. 수일이네 학교에서 도서 자선 장터를 엽니다. 학생이 231명이래요. 231명이 가져올 책은 모두 몇 권인지 알아봅시다. 영원초등학교 학생 6학년 모두를 더하면 231명보다 더 많을까요? 네, 영원초등학교 학생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 학교는 우리 학교보다 조금 학생 수가 적지요? 학생을 모두 합치면 231명인데 한 명당 3권씩 가져오기로 하자. 그러면 도서 자선 장터에 학생들이 가져올 책은 모두 몇 권일까? 이렇게 수일이가 궁금해하고 있어요. 학생 231명이 한 사람당 3권씩 가져온다면 가져온 책을 모두 더한 것은 모두 몇 권 정도 되는지 어림해서 여기에 세 자릿수 숫자로 써주세요. 자, 모두 써주었나요? 여러분들은 몇 권 정도 되는 걸로 어림을 했어요? 네, 231 곱하기 3이라고 하면 231은 앞이 100의 자리가 2이기 때문에 최소한 200명 곱하기 3, 600권보다는 더 많겠지요. 600권보다는 더 많고 아마 700권보다는 많지 않을 거예요. 어림을 할 때에는 큰 수의, 그러니까 자리값의 크기가 큰 수의 를 기준으로 해서 200 곱하기 3 해서 600 이렇게 어림을 해도 되고 거기에 30명 곱하기 3 해서 90 두 개를 더하면 690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림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림한 숫자가 맞는지 직접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231명이 한 사람당 3권씩 가져오면 가져온 책의 수는 모두 어떻게 되냐면 231 곱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반대로 3권씩 몇 명이 가져오냐면 231명이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수 모형으로 알아봅시다.